2018년 첫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? 오랜만에 깨끗해진 공기 덕분에 새해 첫 해가 유난히 밝게 빛난 하루였는데요. 설렘과 기대가 교차한 새해 첫날 표정을 홍석준 기자가 전합니다. 희미하던 여명이 산 너머 지평선을 붉게 물들이더니 마침내 올해 첫 태양이 2018년 첫날을 수줍게 비추기 시작합니다. 일출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함께 떡국을 나누며 품속에 간직했던 새해 소망을 하나 둘 꺼내봅니다. 작년에는 좋지 못한 일들이 많았는데 우리 나라 전체가 한 해가 편안한 한 해가 됐으면. 신랑하는 일, 제가 하는 일 다 잘 되는 거 뭐 다 그런 게 소원이잖아요. 해 떠오르는 거 보면서 그거 상상하면서. AI로 자치단체가 주관하던 공식 일출 행사는 대부분 취소됐지만 포항 호미곶과 영덕 해안 등 해맞이 명소는 연회처럼 인파로 붐볐습니다. 목욕 재개로 새해를 맞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. 한적했던 산골 온천은 새벽부터 길게 늘어선 줄이 점심을 넘겨서까지 이어졌습니다. 온천수에 몸을 녹이며 지난해의 아쉬움을 깨끗이 씻어내고 새해 새 출발을 다짐해봅니다. 애기 낳았다고 좀 나태해지지 말고 조금 가족 생각해서 좀 더 열심히 하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새해 다짐하고. 작년에 아이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좀 유난히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새해에는 저도 이제 아기 엄마니까 아이를 좀 안심하고 믿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. 세미까지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던 2017년이 지나갔습니다. 올해는 희망과 안녕의 소식만 가득하기를. 간절한 바람이 가득했던 새해 첫날이었습니다.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.